고집이 그냥 센 게 아니라 많이 세요, 본인은. 응? 맞습니다. 어, 자존심도 세고, 고집도 네. 세고, 맞아요. 어, 남자 이겨먹죠. 네. 어느 남자 데리고 와도 마음에 안 들어요. 고집이 그만큼 세요. 근데 나는 외로운 여자예요. 항상. 네. 어느 누가 와도 내 마음에 외딴 섬에 갇혀 있어요. 엄마. 맞아요. 어, 그래서 솔직히 무얼 화이팅을 하고 활기차게 움직이는 게 보이지 않아요, 우리 언니. 그냥 나는 큰 욕심도 없고요. 욕심은 없는 사람은 없겠죠. 근데 우리 엄마는 거기서 고마운 것만 이만하면 됐다, 이만하면 됐다 라고 하고 살아요. 근데 둘러보니까 우리 엄마가 사주에 돈이 없는 사주는 아니에요, 솔직히. 아, 그래요? 네, 자꾸 셀 뿐이에요. 누가 자꾸 뺏어가요. 내가 쟁겨놓으면 가져가고 쟁겨놓으면 가져가는 사주예요. 쓸 때가 생겨요. 네. 맞아요. 어, 그래서 어쩔 때는 해운년에 기분이 좋으면 잘 만나면 해운년을 잘 만나면 돈이 뭉탱이 돈이 들어오고 나갈 때는 또 주춤해요. 우리 엄마 사주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땅에다 묻어라, 남모른 곳에 묻어라가 우리 엄마 사주예요. 아무리 옹당옹당 모아도 어? 나가는 게 우리 엄마 돈이다 그러세요. 어, 그래서 항상 돈은 따르는데 돈이 세요. 어? 맞아요. 어, 지금 일하고 계세요? 네. 어, 어떤 일 하세요? 상담. 상담, 어떤 상담? 전화 상담. 전화 상담. 콜센터. 네. 어, 근데 그것도 맞는 일이고요. 아, 그래요? 어, 차분해서. 남을, 얘기, 내가 말하는 것보다 남의 얘기를 들어주는 거를 잘하거든. 근데 본인은 내 스트레스를 해소할 때가 어느 곳 하나도 없어요. 이게 문제예요. 어? 책을 써도 몇 권을 썼어야 됐고. 엄마, 이해하셨어요? 네, 어. 그 다음에 두르고 살피니까 엄마 지금 아들 데리고 있어요, 둘 다? 하나요. 하나. 작은 애. 작은 애만. 네. 어. 근데 두르고 살피니까 엄마, 지금 신미생 이 아이는 일해요? 지금 취직이 정상적으로 된 건 아닌데 일단은 일이 있으면 하고 전기 쪽에 걔가 지금 일을 배우고 있는 상태예요, 선생님이. 그래서 이제 아빠도 그쪽 일을 하는데 이제 일이 있으면 하고 이제. 근데 자 봐봐 엄마. 네. 우리 두 아들 자체 성격 자체가 좀 센 성격을 가졌어요. 아, 둘 다 다요? 근데 더 약한 거는 작은 아들이에요. 심지가 약한 거는. 아. 어. 첫째 아들은 좀 막 가는 스타일이야. 아. 응? 첫째 아들은. 근데 지금 첫째 아들도 올해 수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네. 어. 왜냐면 이 아이는 사람을 너무 잘 믿어. 얘는 지금, 네. 잘 믿고 사람을 좋아해요. 맞아요. 어울리는 거를 굉장히 좋아해요. 맞아요. 친구 따라 강남 가는 애야. 맞아요. 의리에 살고 의리에 죽는 애예요. 그래서 지금은 누가 뭐라 그래도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하는 게 이 아이고요. 돈은 못 모읍니다. 아, 그래요? 네. 들어오는 대로 써요, 엄마. 어? 들어갈 때가 딱 정해져 있어. 그래서 좀 벌었어. 벌어서 엄마를 좀 도와주면 참 좋잖아. 그렇게 기특하게 막 이렇게 하는 애는 아니고 지 쓸 거는 다 마련해두고 움직이는 아이예요. 머리가 굉장히 좋아요. 응? 어, 그래서 엄마가 큰아들이다 하고 의지할 수 있는 아들은 못 된다. 이해하셨죠? 내가 먼저라는 얘기야. 내가 살고서 엄마를 도와주겠다는 거지 엄마 도와주고 내가 살겠다는 맞아요. 아이는 절대 아니다. 그렇게는 그런 아이. 네. 근데 두두고 살피시니까 방황도 많이 하셨고요. 우리 큰아드님이 그 다음에 직장으로도 무언가를 확실히 잡지를 못했어. 그래서 33살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일을 한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좀 끼가 많아. 이 아이는. 그래서 우리 엄마가 컨트롤 자체가 좀 힘들고 또 우리 엄마도 할 생각도 그닥 없어요. 아니에요. 응? 근데 둘러보니까 우리 아들이 올해 해운년은 그래도 다 갔잖아요, 엄마. 내년 돼야지 조금 풀려요. 누가 크네요? 네. 근데 잘 들어봐, 엄마. 어떤 아이는 장가를 좀 늦게 가야 되는 아이가 있고 네네, 어떤 맞아요. 아이는 장가를 빨리 가야 철이 드는 아이가 있어. 네.
진짜 시집 온 며느리한테는 정말 미안하지만, 어? 배우자 됐으면 미안하지만, 우리 아들내미 같은 경우는 장가를 가야지 철이 드는 아이예요. 그래요? 네. 이해하셨어요? 어. 장가를 가야지 내가 돈이 더 쌓이고 재물이 안으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아이를 키우면서 철이 들어가는 아이야. 엄마 무슨 얘기인 줄 알죠? 그러니까 안땅 성주가 들어와야지만 응? 그래가요. 어, 그래야지 철 들어가고 일이 잡힌다 그래. 지금 엄마 이 아이 무슨 일이에요? 지금 저기 삼성 계열사에서 일을 해요. 근데 장가를 가야지 철이 들어. 엄마 그거는 알고 계셔야 돼. 그리고 여자도 없지도 않아요. 근데 여자가 네. 저기 여자가 좋아하는데 지는 걔한테 관심이 없고 관심의 일도 없더라고요. 지 스타일이. 여자가 없지는 않다는 얘기, 여자는 있다는 얘기야. 엄마. 근데 장가 갈 수 있는데 지가 고론인이라고 그래. 보는 눈이까 싫어서. 맞아요. 그리고 노는 여자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결혼하고 싶은 여자는 따로 있어요. 언니 이제 자기가 섰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내가 머리 좋다 그랬잖아. 엄청 나갔다 그랬잖아. 그러니까는 지가 알아서 하게는 내비두세요, 엄마. 계산적이네요. 그러니까. 머리가 좋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잘못 발을 디으면 코가 끼잖아, 엄마. 그게 맞아요. 싫은 거야, 엄마. 이 아이는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한다는 얘기야. 근데 한 35 이 정도는 장가 가요. 그래서 너무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 아, 그래요, 선생님. 네, 너무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 그다음에 우리 지금 나는 솔직히 이 큰 아들보다요 둘째 아들한테 조금 더 많이 쏠려요. 왜냐하면 아이가 여려요. 네, 많이 여리고 자신감, 그다음에 의존도, 엄마에 대한 의존도, 부모에 대한 의존도, 정이 그리운 아이. 작은 애가요? 네, 정이 그리워요. 어? 이거는 뭔 얘기냐면 우리 엄마가 우리 큰아들 내미가 대차 엄마 둘째보다는 하고 싶은 말을 딱 하고 좋아 싫어를 정확하게 얘기는 하는 아이고 둘째는 자꾸 눈치들 봤다 그래. 어? 그 다음에 우리 엄마 자체가 아이들한테 강요하는 아이 엄마는 아니거든요. 야 이거 해 저거 해 막 하면서는 해볼래? 맞아요. 이거는 어떠니? 맞아요. 엄마는 이렇게 생각을 해. 맞아요. 이런 얘기를 해. 근데 큰애는 콜 싫어 아니야 내가 이거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스타일이고 둘째는 아들 애미는 엄마한테 의존을 많이 해요. 의존을 많이 한다는 거 딸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야. 우리 엄마가 오늘 기분이 좋은지 나쁜지 우리 엄마가 곁에서 많이 힘들어하는지 이 가정을 꾸렸을 때 힘들어하는지 이거를 고스란히 받고 자란 아이야 엄마. 그렇기 때문에 겉 모양이 아들이라고 해서 아들처럼 대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딸 같아요. 그리고 또 엄마를 좀 많이 닮았어요. 맞아요. 선생님 진짜 많아요. 정말 많이 닮았어요. 그래서 솔직히 큰 아들내미는 좀 든든한 면이 있고요. 근데 의지는요 둘째 아들한테 더 많이 가요 엄마가. 맞아요. 마음이 쏠리는 거는. 맞아요. 왜냐면 걱정이 많이 돼요 엄마가. 얘가 사람들한테 휘둘리지 않을까? 상처받지 않을까? 맞아요. 내가 없으면 이런 걱정 하시잖아 엄마. 근데 엄마 내가 얘기해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둘째 아들은요 인대까지는 생각이 조금 많고요 소심한 것도 있고 그런데 이제는 조금 마음에서 좀 노라는 얘기, 아들을 좀 믿어주라는 얘기야. 이 얘기는 할아버지 말은 무슨 얘기냐? 아이가 머리가 나쁘지도 않고 엄마 똑똑해. 엄마 어디에 흠잡을 거 없어. 근데 뭐 때문에 그러냐면 내가 자신감이 없어. 왜냐면 형이 너무 세. 세다고. 세니까 항상 내가 좀 치인 느낌 있지. 머리도 좋고 하니까요. 치였어요. 많이 치였다 그래. 그리고 엄마 역시도 첫째한테 처음에는 많이 쏠렸어요. 그랬어요. 언제까지? 이 아이 대학교 입학할 때까지.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이제 뒤돌아보니까 우리 아들이 있는 거야. 그때 보였는데 아이가 손이 많이 갔던 거지. 어머 내가 놓쳤구나.
그때 엄마가 조금 이제 얘 고등학교, 대학교 갈 때 느꼈을 거예요. 그때 엄마가 이제 안 거야. 아이한테 내가 너무 미안한 거라.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까. 어? 근데 너무 염려하지 마, 엄마. 어? 지금 보여지는 거는요. 아이가 지금 직장을 다니더라도 지금 인천에서 같이 데리고 있죠. 네. 네. 그냥 나 있는 대로 얘기를 할게. 이 직장에서요. 만약에 버티지를 못하고요, 엄마. 하면은 멀리 보내세요. 아이를? 네. 기숙사 있는 회사로. 기숙사에 있는 대로 가려고 했다가 기숙사가 차갑고 사실은 못 갔거든요. 네. 근데 기숙사에 있는 학교 좀 멀리 떨어져 있는 데로 보내래. 어? 어. 좀 떨어져 있는 엄마랑 지금 떨어져 있는 게 별로 없었죠, 이 아이가. 네. 없었죠. 근데 이제는 좀 떨어져 있는데 그다음에 지금 한국 계열 회사 다녀요? 국내 회사 다니냐고? 걔는 지금 취직을 저기 못한 상태예요. 그래서 그것도 좀 물어보고. 그러니까 취직은 했는데 정규직이 아니라는 거잖아, 엄마. 아니, 취직을 한 게 아니라 계약직? 계약직도 아니고 그냥 일이 있을 때는 하고. 엄마, 이 아이는요. 지금 좀 떨어져서 그러니까는 이 지금 이쪽 인천 지역에 지금 서류를 넣잖아요. 네. 안 돼요, 잘. 좀 떨어져서 지금 무슨 학교 나왔어, 엄마? 걔 경찰 행정학과 나왔어요. 그치? 예. 그러니까 얘가 보딕길 수밖에 없지. 저 걔가 계속 떨어져가지고 공무원 시험을. 네, 경찰 행정학과 계속 너무 쓰더라고요. 떨어지고 나서 제가 너무 실망을 하고 한동안 방황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자기가 나이는 자꾸 먹으니까 안 그래도 뭐를 좀 배워보겠니 해가지고 그 직업 학교 나라에서 하는 거를 좀 하면서 정기적으로 경찰대를 지금 나온 거예요, 엄마? 경찰대를 나온 게 아니라 경찰 행정학을 다닌 거죠. 엄마 이 아이는요 경찰 행정학으로 갔으면 안 되고 그냥 뭐 시청이면 시청 이런 데로 시험을 보는 게 더 빨랐을 거고 이해하셔서 공무원 시험을 봤으면 그리고 또 시험을 봤었으면 인천 지역에 다녔으면 떨어졌어요, 엄마. 이해하셨지? 응? 엄마랑 무조건 떨어져 있어야 돼, 얘는. 네. 그다음에 취직을 지금 하더라도 이 인천 지역에서는 잘 안 붙어요, 엄마. 지방 나하고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서 보내 서류를 넣어야지만 돼요, 얘가. 그러니까 엄마 그거는 알고 계셔. 근데 내년까지 지금 방황이야, 엄마의. 내년에도 마음 못 잡아요. 근데 확실하게. 왜냐면 내가 아까 둘째 거를 먼저 적었거든. 맞아요. 적으면서 머리가 빵 아픈 거야. 그리고 얘 엄청나게 지가 자존심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 있어. 지금 현재 상태는. 근데 엄마가 지금 고민이 되는 건 지금 이 자식 새끼잖아. 그치? 근데 우리 지금 이 아들 내미는 원래 공무원 시험을 보려고 그랬으면 경찰 행정직이 아니라 그 직이 아니라 다른 데로 들어갔어야 돼. 다른 데로 그냥 시청, 동사무소 막 이런 거 있죠, 엄마. 만들려고 했으면 너무 높게 잡으셨고 왜냐하면 얘가 꼼꼼하기는 해요, 엄마. 성격이. 그런데 추진력 같은 게 부족해. 이해해서 그냥 꼼꼼만 하는 거야, 엄마. 그러니까요. 좀 예를 들자면 파워풀한 게 좀 부족해. 그런 게 늘 아쉬움이 있어요. 근데 사람은 다 갖추고 태어날 수가 없잖아. 그치? 그 다음에 좀 떨어져서 뭐 예를 들자면 지방으로 해서 움직이는 게 얘가 더 나았을 거란 얘기야. 그냥 국가가 있고 그 다음에 지방시험 있잖아요. 그죠? 뭔 얘기인지 엄마 알아먹었을 거야. 그걸로 해서 움직이셔야 돼. 이해하셨지, 엄마? 근데 내년에는 시험을 봐도 떨어지고 직장도 확 안 온다. 걱정이네. 그러면은 내후년을 바라봐라, 엄마. 이해했지? 걔는 선생님, 걔 좀 한번 봐줘요, 작은이. 어디 가면 명예 좀 짧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그게 가장 염려스러운 부분이거든요.
명이 짧은 게 아니라 엄마, 우리 아이가 혼자 놔두면 불안한 거겠지. 그러니까 명이 짧다는 그 명 때문에 이미 하셨고요. 아, 명 때문에 했어요? 어, 그거는 했고, 건강상의 이상이 있어서 그런 거는 아니고. 네, 맞아요. 어, 아이가 마음이 심약해요. 마음이 심약한 거라고. 그래서 혹시 잘못된 선택을 할까봐 두려운 거지. 그것도 없잖아, 있죠. 어, 그게 제일 큰 거죠. 아이가 타고난 명을 가지고 이 아이가 명이 짧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말하기가 참 무당 입장에서는요, 뚜렷하게 보이지 않으면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어, 이해하셨죠, 엄마? 근데 그거는 아니고 이미 명 때문에 어느 정도 어렸을 때 하셨고요. 하셨는데 그게 아니라 아이가 심약해, 엄마. 이해하셨지? 왜냐하면 엄마가 본인이 그래. 응? 여려. 보기에만 쎄. 맞아요. 어, 그래서 아들도 제일 그게 많이 닮았어요. 어, 근데 남자애니까. 어, 좀 엄마는 힘을 좀 키웠으면 좋겠는데 아이가 그게 안 돼요, 엄마. 근데 이 아이는 자립심을 좀 키우라는 얘기. 좀 떨어뜨려놔라. 엄마야, 좀 떨어뜨려놔라. 어? 끼고 있지 말고 좀 떨어뜨려놔서 아이를 힘을 조금 길러라. 이해하셨죠? 혼자 있는 거. 어? 자존감이 많이 떨어진다, 아이가, 엄마. 어? 근데 아이요, 엄마, 나 그냥 취직을 시키지 마시고, 엄마가 미련이 좀 남으시면, 아니, 엄마가 아니라 아이가 좀 미련이 남으면 시험을 보되 방향을 조금 전환을 해서 보라 그래. 어느 쪽이 나을 것 같아요? 내가 이제 아까 그때 여기 막, 인천만 아니면 되는 거예요? 어, 아니면? 뭐 시청이 됐든 막 이런 거 있지. 예? 뭐 동사무소나 막 이런 거는 상관없어요, 엄마. 그러면 지금 전기하고는 안 맞아요? 제가 전기를 준비를 하는데. 맞기는 아예 안 맞지는 않는데 애가 그렇게 큰 의미는 두지는 않는데요. 재미있어서 하는 거는 아니에요. 어? 맞아요. 그냥 어. 다른 거 할 거 없으니까 하는 거. 할 거 없는 게 아니라 엄마 눈치 보고 해요. 아, 그래요? 네. 아, 눈치를 보고 있구나. 어? 왜냐면 아. 자기가 나가서 사회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못하고 있으니까 엄마가 이게 애가 타나 싶어서 아빠가 또 이런 일을 하시고 하니까 그래서 하는 것 뿐이지 애가 흥이 나서 하는 건 보이지 않아요, 솔직히. 막 관심 있어 하고 밥 먹고 살아야 되니까 엄마. 그것뿐이야 엄마. 더 이상 더 이하도 아니야 엄마, 솔직히 말해서. 근데 직업으로 이렇게 환란을 줄 바에는 이왕 늦었으니까 너가 하고 싶은 게 진짜 뭐냐고 좀 여쭤봐. 응? 걔가 하고 싶은 거는 그거였는데 그게 이제 시험 잡고 떨어지니까. 그거는 몇 급이 있어요? 그것도 몇 급 몇 급? 경찰 그 경찰 시험을 보는데 그다음에 급 같은 건 없어요. 경찰. 근데 그거는 얘한테 힘들 거예요, 엄마. 그거는 힘들어. 힘들어. 그래요? 내가 경찰 직으로는 힘듭니다. 취직은 내년도 힘들고 그냥 일반으로 엄마가 그냥 일반 직장으로 시외로 보내려고는 보내요. 근데 많이 낮춰서 보내야 될 거야 아마 취직. 아, 작은데요? 네. 아니면은 국내 회사 말고 외자계 회사 기분에 대해 외국 계열 회사. 아, 다들 장가 보내서 어떻게 좀 편하게 사는 거죠. 저는 선생님 돈을 벌면 땅에 묻으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토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집 같은 것도 관심이 많은데. 차라리 집이 더 낫죠, 엄마. 어? 저한테 상가나 그거 맞아요? 안 맞지 않아요. 그냥 토지는 엄마 많이 묵혀야 되는 맞아요. 거고. 맞아요. 예, 맞아요. 장기를 봐야 돼요. 어, 장기를 봐야 되는데 우리 엄마가 또 성격이 은근히 급해서 맞아요. 어, 그거 사놓고 이제 머리에서 지진 나니까 차라리 상가에 상가. 상가. 어. 여기 이렇게 막 시내 쪽 아니어도 괜찮아요, 엄마. 그래요? 약간 외곽이어도 상관없어. 시외나. 근데 저한테 맞아요. 이렇게 투자하는 게. 투자하는 거 안 맞지 않다니까요. 아, 그러니까 사서 대파를 파는 게. 네.
세받고 하는 거는 괜찮아요, 우리 엄마. 아, 그래요? 어, 나쁘지 않아요. 세입자가 속삭이고 이런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엄마도 알걸. 어? 네, 그런 거는 맞아요. 그런 거는 잘 기다려요. 네, 눈에 보이는 거니까. 근데 토지는 안 돼요, 우리 엄마는. 아, 토지보다도 아파트. 묶여요. 100% 묶여요, 우리 엄마는. 토지도 돼가지고 파는 사람이 있거든? 근데 우리 엄마는 묶여요. 시에다가 땅, 저 오지에 있는 거 막 사다 놓고, 저 오른다고 귀 팔랑팔랑 하면 우리 엄마는 100% 묶여요. 엄마 아들은 여튼 나랏밥을 먹으려고 그러면 경찰 행정직은 아니에요. 우리 애기 아빠는 괜찮겠어요, 선생님? 몇 살이세요? 나보다 한 살만 62세. 괜찮은데요? 아, 네. 네. 괜찮은데요? 우리 아버지 엄청 씩씩하신 분이에요. 네? 우리 엄마하고는 또 반대의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살아요. 근데 엄마 고집 세죠? 우리 아빠 고집 만만치 않아. 맞아요. 만만치 않아. 강씨 고집 만만치 않아. 만만치 않아요. 우리 엄마가 고생은 많이 했겠죠. 이 아버지랑 살면서. 억술나게. 정답입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지금이니까 조금 나아지. 그래서 우리 엄마가 이 아빠랑 살면서 우울증 많이 알았어요. 맞아요. 방황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러잖아. 우리 엄마 고생 많이 했다고. 책으로 몇 권을 쓴다고 하잖아. 근데 우리 아빠는 괜찮으세요. 근데 혈압만 좀 있어요. 혈압. 있어서 약 먹어요. 혈압이 있지. 네, 맞아요. 혈압만 조금 조심하면 돼요, 엄마. 그리고 지금도 팔팔해요. 아직도 이 아들보다도 그 삶에 대한 그 의지 있죠. 맞아요, 선생님. 이게 넘쳐나신 맞아요. 분이에요. 맞아요. 남편이 더해요. 더해요. 아들은 보고 있으면 막 답답할 정도로 의지가 없어서. 그러니까 내가 그러잖아. 이 첫째 아들은 아버지 성향을 많이 닮았고. 맞아요. 둘째는 엄마 성향을 너무 닮았어. 아니요, 생긴 것. 말도 조용조용조용조용. 대답도 조용조용조용. 하루 종일 있으면 집에 있는지 없는지. 속 터지고 답답하지. 근데 그 말을 누가 했는 줄 알아요? 엄마 보고 아빠가 했어. 속 터진다고 안 했어? 얘기 안 통한다고. 아버지가 있어. 그냥 너 저대로 해. 그냥 너 알아서 해. 너 고집대로 해. 엄마도 너 고집 만만치 않거든. 그러니까 엄마는 입을 닫아버린 거고 아빠는 말이 줄어드는 거야, 엄마한테. 그러니까 엄마가 외로울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때? 아들들한테 의지를 많이 했지. 그지? 아무래도. 근데 우리 둘째 아들은 엄마 조금 약간 우리 엄마가 좀 풀어주셔야 돼. 너 한번 해봐. 이제 우리 걸음마 시킬 때 어때? 엄마 손을 딱 놔주잖아. 그럼 처음에 몇 번 넘어져. 엄마 그다가 어때? 걷잖아. 뛰어다니고. 좀 손을 놔야 돼. 응? 너무 이제 우리 엄마가 이렇게 애워싸고 있었던 거. 걔를 안 보내고 싶은 거예요. 외곽지로. 그래서 그런 거 있어요. 선생님 말대로. 하나라도 좀 내가 데리고 있고 싶고 내가 뭘 해서 먹이고 싶고 그런 게 제가 컸던 게 있어요. 사실. 그게 아니라 첫째 애는 무조건 어렸을 때부터 엄마 나봐 내가 할게. 내가 나봐 할게. 그러니까 아쉬운 거야. 이제 다 키워놓으니까. 왜? 엄마 놀이를 해야 되는데 누가 딸 같은 자식은 나를 하나를 조금 삼아줘야 되는 아들이니까. 그러니까 얘를 딸 삼아 키운 건데 이게 역효과가 났다. 그러니까 엄마. 그러니까 놔 그냥. 놔. 그러면은 아이한테 진짜 네가 하고 싶은 게 뭐냐 딱 물어봐. 우리 아빠 이제 좀 있잖아. 좋은 말 안 나간다 이 강씨 아빠한테. 응? 지금 많이 참고 있어. 맞아요. 많이 꾹꾹 참고 있어. 제가 눌러놔요. 참고 있어. 네, 맞아요. 다 큰 새끼가 저 뭐 하는 새끼야. 맞아요, 밥값도 맞아요. 못하고. 똑같은 말씀. 밥상머리에서 질러버리면 얘 한 달이고 지금 아빠 안 봐버려. 그럼 이제 평생 안 볼 수도 있어. 그랬어. 꼭 밥상머리에서 그러더라고요. 근다니까 밥상머리에서. 왜 꼭 밥상머리에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왜냐하면 자기는 바쁘거든. 그러니까 볼 시간이 그 시간밖에 없잖아. 저는 그러면 밥을 애가 못 먹잖아요. 밥을 먹고 나서 그냥 어디 산책하자고 그러고서 나는 이런 식으로 이제 물어보고 싶은 거 물어보거든요. 같은 말을 해도 나는 방법이 틀렸다는 거죠. 아빠한테 아빠가 밥 먹을 때 하는 것보다는
말이 필요하면 나는. 근데 엄마, 이 아이는 무조건 경찰 행정은 아니야. 성격이 안 맞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도 진활자에 장가는 갈까요? 아직? 뭐요? 취직에? 얘요? 취직 네. 먼저 시켜, 엄마. 아, 취직 먼저? 취직 먼저 시켜, 취직. 그래야 돼요.